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밑졸입니다. 밑졸입니다. 뭐야? 어? 똑같은 애 가져왔다. 얘가 같은 애잖아, 사장님. 어, 나 이거 이게 여름에 화장 입어갖고 한쪽이 훅 무너졌던 애인데요. 네. 그냥 여름에 노지에 그냥 놔둬버렸어요. 우회를 여기 생산자 분들은 싹 칼로 오려버렸지. 아, 그래서 여기, 애기들이 저렇게 많이 나왔구나. 바글바글. 그래갖고 요거 지금 요 아이하고 어떻게? 봐봐요. 얘도 그렇잖아요. 다 애기 많이 나왔지, 그러네, 지금. 그러네. 애기가 많이 나왔네. 요걸 요렇게 갖다 맞추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아이처럼 여기 서인경문 여기다가 해주려고. 오늘 구조되는 아이들이. 어, 그리고. 걔가 얘야. 알아요. 근데 사장님, 어제 그래? 그 추워진 날 다 옮겼잖아. 내가 궁둥이로 밀어서 이렇게 못 폈어. 아, 그랬네. 어, 그래서 얼른 그냥 다시 심어주려고 데리고 왔어. 얘네가 얘인데. 어, 얘가 더 묵으면 사장님 요런 색이 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쁘네. 일부러 작은 데다 묻었어요, 철한데. 아, 그러네, 사장님. 좀, 그러니까 여기 옆으로 나오잖아. 그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엽 정리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뭐, 하엽 해주니까요. 여기 뽀얗게 나오잖아. 사장님 일부러 작은 데다 심으신 거예요? 네, 색깔이 이렇게. 아, 작은 데 심어도 예쁘다. 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또 성장하느라고 초록색 나오죠. 어머, 색깔 봐. 진짜 예쁘다. 이렇게 돼요. 룬데리 잘 키우시면.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얼 봐봐요. 생얼 보면 그러니까, 이 생얼이 이렇게 된다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어떡해. 아이, 내려놔. 그리고 사장님, 저는 오늘 요번에 새로 들어온 블루에드. 예쁘다, 예뻐.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저기 그, 멀끔이 먼노 잘생긴 잘생긴 먼노 요거 해서 요 빈 공방분에 세트로 시키겠습니다. 이게 10cm일걸? 맞아, 10cm. 네. 저는 여기 11cm 정도 될 거고. 그러네, 나 이제 눈이 잡대야. 눈이 잡대야? 잡 필요 없어? 요거는 26cm. 자, 좀 치워야겠구만. 자, 이건 요거고요. 요거는 왜 갖고 왔냐? 자, 이렇게. 사연이 오늘 컨셉이 심란 컨셉이야. 왜 이렇게 심란해? 나 요즘 계속 며칠 동안 심란하네. 자, 요 아이는 이제, 요 아이도 이제 우리 고객님한테 갔는데요. 이제 우리 그, 이제 실장님들이 이제 보낼 때, 이제 그 밑에가 이렇게 이제 난해한 애들 잘 못 보고 보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이제 마음에 안 드셔서 이제 왔어요, 또. 아, 갔다 오네요? 아이씨, 갔다, 요즘 험이야? 갔다 온 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빨간 것이 생겨도 괜찮아. 그럼. 얘도 내가 쓴 말이야. 얘도 내가 데리고 살면 돼. 그럼. 그래서 친정에 왔어. 어, 친정에 왔구나.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제가 더 좋은 걸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내세요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쁘게 키우신다 그랬는데, 보내주세요 그랬죠. 자, 그래서 왔구나. 네. 왜냐면 이렇게 약간씩의 한 줄기씩 이렇게 고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네네. 이런 거는 나한테 와야 돼. 그치. 그래서 제가. 전문이셔, 전문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예 어차피 동그란 수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타원형이죠.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우리 밑조리님 슈가베이비하고 미니마가 너무 예뻤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나도 타원형이다 한 번. 아, 진짜? 응. 이 온슬로 거기 앉히면 진짜 예쁠 것 같다, 사장님. 그치? 네. 명품화분에 야, 친정엄마가 야 좋은 옷 사주신다. 옷이라도 잘 입혀야지. 이제 옷이라도 야 좋은 거 입어. 그리고 기운내. 그치? 무슨 사장님 드라마 내용이다, 이거. 그치? 새코 잘 내고 이쁘게 살아야지. 그럼 이렇게. 나 요즘 요런 애들 정리하는 저기야 완전히. 저도 요번에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겨울 내내 손봐야 되는 아름아름 손봐야 되는 애들이 이제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치요. 네, 그래서 당분간 또 바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육생활은 정말 바쁜 것 같아. 이게 노지에 있다가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손벌레 있다니까. 근데 우리 고객님들 진짜 받으시면 뿌리 정리 끝내주게 하셔. 진짜 개구쟁이. 나 사장님이 하신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해갖고 온 거예요. 아, 진짜? 진짜 깔끔하게 느끼시네. 진짜 이거 진짜 하엽 정리들 너무 잘하셔. 머리 커트하고. 이렇게 얼마나들 이렇게 잘하시는지. 오면은, 갔다 오면 일단은 하엽 정리할 게 없어. 그러네.
진짜 깔끔하게 드시긴 하셨다. 이렇게. 자, 일단은 앉아보자. 어디? 이쪽 얼굴 하고. 우리 저기 바부님처럼 숯불 좀 들어가자. 냉 숯불 좀 들어가고. 제가 왜 이렇게 숯불을 많이 넣는지 아세요? 마사나 숯불을 막 넣어서 아이들 빨리 떼굴떼굴 해주라고. 얼굴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니 나 어제 얘 군뱅이를 치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잘 크고 있는 애를 조심성 없게 그냥 군뱅이로 쳐가지고. 아유. 그랬어요? 아 진짜야.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예쁘게 살고 있는 애를 내가 막 그럴 때 있거든. 그러면 나도 속상해요. 어머 나 지금 뭐 한 거야 얘한테 막 그러고. 나도 폭삭 엎어먹은 애도 있거든. 저번에 하나 뚝 떨쳐먹었어. 아주 매대 위에서. 그러면 막 사연이 막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한테 화가 나더라. 맞아요. 그럼요. 아 그러시구나. 나 내가 성격이 많이 안 좋은가 이랬는데 아니구나. 성격이 많이 안 좋은가? 내가 좀 성격이 안 좋은가 이런 거 갖고 화내고 막 이랬는데 다 그러시는구나. 그치. 잘 살고 있는 애도 없었으니까. 아 그럼요. 멀쩡한 애도 그렇고. 깐죽깐죽? 그러네. 완전 이쁜데. 왜냐면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그냥 바로 앉혀줬어요. 요즘 되게 웃겨. 미초리님이나 다부님은 예쁜 것만 하고 나는 이상한 애들, 난해한 애들만 해. 사장님은 전문 의시잖아. 전문인 의시 진짜. 나도. 우리는 레지던트. 아 근데 아직 배울 게 많은. 진짜 이쁜 것만 해 다들. 사장님은 전공의. 얘도 가해사에다가 그래야 그 이제 얘를 미리 세워서 찬 이게 끼워 넣어야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되겠네. 아 너는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니 진짜. 너무 예쁘죠. 부모님이 누구니? 일단은. 생각나는 애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말씀 안 하셔도 돼, 사장님. 생각이 안 나. 알았어, 미안. 생각만 나. 자, 얘는 여기다 가서 돌려야 되겠다.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가야 돼. 아, 그게 사장님 편하시겠다. 왜냐면 꽂아내야 되니까. 네네. 아, 나 요즘 꽂아놓는 거 너무 열심히 해. 자, 보자. 꽂아보자. 아, 좋네. 아이, 좋네. 요거 참고로 요거 돌리는 판 고객님들 쿠팡 들어가면 있어. 그렇게 말해도 되지? 못돼. 요즘 뭐 그럼 쿠땡이라고 해. 그래야 쿠땡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야 이거 이름을 뭐로 검색하셔야 되지? 이거? 키워드까지 알려드려. 케이크 돌림판. 아 케이크 돌림판. 네. 그거를 안내를 안 해주시, 안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또 이거 화분 다육이 돌림판으로 하실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 사장님이 화분에 올려놓고 돌리셨으니까, 화분 돌림판인가? 참고로 우리 미초리님하고 저는 밥도 못 시킵니다. 네. 밥도 못 시켜. 그럼 구독자님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자랑이다. 둘 다 밥을 옆에서 시켜줘야 먹습니다. 밥도 못 시켜 먹는 게 아주 자랑이다. 그리고 그 물 저면 간식통도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저기 그것도 쿠땡에 들어가면은요 저거 있습니다. 빵박스. 빵박스요? 네. 처음 알았네. 진짜 처음 알았어, 사연이. 밥도 못 시키는데 그걸 알겠어. 그치.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다.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 밥을 못 시켜. 예. 돈 잘 벌어요. 밥을 못 시켜. 밥은 못 시키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얘는 아주 그냥 뿌리가 애기애기하네. 응? 신생아야, 어머! 어머, 어떡해. 떨어졌어? 떨어뜨려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요봐, 신생아야. 그게 이제 막 그 출하가 이제 되는 거지. 그죠. 자, 오케이. 아이고. 자, 우리 고객님
제가 이 아이 예쁘게 한번 키워서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이가 진짜 너무 이쁘다. 웅실롱 진짜 이쁘다. 네. 그래서 오브이님한테 이 얼굴, 이 아이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혹시나 저희 아이 말고 이런 아이를 만나셨을 때 그 뿌리를 밑에 끊어버리시고, 이제 그 아까 제가 한 대 끊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른 자리랑 끊어버리고, 뿌리 조금, 요렇게, 얘는 이제 이미 분리가 막 됐던 아이들, 이렇게 뿌리가 나온 거 보니까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꽂아서. 아, 이렇게 꽂는 것도요, 재밌어요. 이렇게 한 번씩 꽂다 보면 요런 아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우, 이쁜데. 내가 너 미스 코리아로 만들어줄게. 진짜 예쁘다. 그죠? 사연이 화분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리고 이 온슬로우가 네. 떼글떼글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얘도 무슨 꽃송이 하나 같다. 장미꽃송이 같아. 진짜 예뻐. 얘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요게 문제가 있던 아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속이 좀 파져있죠? 아마 요것도 얘가 그래서 저한테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갖고요. 이걸 뜯어내시고. 칼로 이렇게 안 그러는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도려내신 다음에 이 아이도 한 번 더 깔끔하게 이렇게 도려내시고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뿌리가 내리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이 큰 아이가 얼굴이 좀 작아질 거예요. 얼굴이 좀 작아지면 이 옆에다 꽂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돼요. 이 화산석을 그때 가서 빼시면 되세요. 지금 이 화산석을 여기다 해놨잖아요. 제가 요 아이가 뿌리가 내렸을 때 이 화산석을 빼고 요 자리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는 뿌리를 제가 내려서 일단은 내려야 되고 자, 요 아이 또 빈자리 여기다가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예쁠 것 같아. 빈자리에다 넣고 또 요 아이도 빈자리 네. 그다음에 이 아이도 이렇게 빈자리. 그냥 빈자리 찾아서 이렇게 자 화산석 자체가요 하나 둘 이렇게 요런지 딱 채워 놓고 나서요 화산석이 살짝 보였으면 예쁘겠다 싶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요 이 아이가 조금 화산석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합돌 좀 넣고요 화산석을 살짝 올리시면 되세요. 그럼 이 화산석이 살짝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세요. 아니 확실히 꽃꽂이를 하시던 분이라 하셨던 분이라 이 구도 잡는 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우리 지금 내가 난 그냥 일렬로 꽂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자신이 없어. 미쇼리님 거 보고 아 저 긴 타원형 화분에 네. 낮은 화분에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저께 그걸 얻고 아 우리 시집 온 온슬로우 있었 저 돌아온 온슬로우 있었지 그 아이 여기다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게 또 하나 있더라고 타원형 분이 그래서. 근데 오늘 딱 또 미쪼리님하고 분갈이를 또 영상을 찍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게 혼자서 꽂고 있으면 막 좀 서글퍼요. 근데 시집 갔다 온 딸을 근데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왠지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 그래 사장님? 아무렇지 않다라는 괜찮다 그래. 나는 괜찮다 그리고 또 옆에서 미쪼리님이 예쁘다 해주니까 더 예쁜 거 같아. 그리고 사실 나는 온슬로우가 예쁜 게 뭐냐면요. 얘는 색상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좋아. 네, 맞아요. 카멜레온처럼 몇 가지 색상으로 네. 묵을 때까지 바뀌어요. 네, 계속 색상이 바뀌는 네. 게 얘 매력이더라고. 네. 그거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 아, 그랬어요? 네. 저기 온슬로우 지금 좀 나이 먹은 애들 있는데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아, 그래서 그리고 온슬로우가 까딱스럽지 않아요. 진짜 순해요. 순둥순둥. 그래서 온슬로우는 우리 처음 하시는 다육맘들을 한 번씩 데려다가 키워보셔도 어렵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 속에는 조금 이제 아이 얼굴이 좀 작아졌을 때 마사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벌려서 넣으면은 이상할 것 같아. 어, 됐다. 예쁩니다, 사장님. 예뻐요? 네. 자, 이렇게 봐도 앞처럼 보이고요. 네네. 자, 요렇게 봐도 앞처럼 보이고요. 네. 그냥 이 아이들은 꽂는 거, 꽂는 아이들은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사방을 똑같이 요렇게 해놓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요 큰 아이를 요쪽에 포인트 주셨잖아요, 중심. 네. 제가 있으면 얘가 가운데가 있을 거라고. 그걸 내가 차이점이 그거예요. 전문가, 비전문가. 왜냐면 이 아이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분명히 작아진단 말이에요. 네. 작아지면은 여기가 봉! 주위가 다 피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애를 잘라서라도 갖다 꽂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새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쵸. 그 세월 동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얼굴이 작아지면 여기가 빌 텐데. 그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우선 안 예쁘면은요. 네. 안 예쁘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얘가 이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또글또글하니 네. 좀 무거워지면은요. 네. 그 사이사이에 화산석 조금씩 박아 놨다가 나중에 빼시면 돼요. 세포가 나올 때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게 대품이었었거든요. 네네. 네. 예쁘네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한문 같아 보이고 좋습니다, 선생님. 네. 괜찮네. 아, 나 칭찬받았어. 이제 자리 잡으면 걔가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겠어, 선생님. 네네네. 들뜨게. 어우, 이 먼노는 아주 잘생겼네. 궁둥이도 잘생겼네. 응? 이 먼노는 궁둥이도 잘생겼어. 맞아요, 궁둥이도 예뻐요. 그러네, 선생님. 네. 앞에 밑에 다 예쁘네요. 그러니까. 자, 넌 여기 있어라. 넌 여기 있고. 아, 이제 난이하네요. 하나 남았네. 자, 10난 2번 출연하겠습니다. 10난이 2번 룸베리. 많이 10난한데. 아니야, 또 제 온슬로우처럼 감쪽같이 또 잘하실 거야, 선생님. 아니야, 얘는 진짜 10난해. 왠지 아세요? 쟤들 태워서 지금 다 외를 머리를. 그때가 화상 정도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네. 그냥 홀라당? 그냥. 홀라당. 한마디로 저기만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밑에 이파리 몇 개?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일로 와.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도 일로 와. 그래도 일로 와? 왜 자꾸 나한테서 떨어져? 왜요? 나 씻고 왔어. 자꾸 와. 자, 이렇게. 얘가 그 노래 아까 밑조리님이 꽃대랑 좀 뽑아주고 얘가 막 꽃이 핀 자리가 막 꽃대가 이렇게 드셔갖고 그죠? 네. 얘 꽃폈을 때 예뻤거든. 얘는 사장님 꽃대가 엄청 드시더만. 네. 얘도 그러신데 그 조한 다니엘 있죠? 네. 걔도 꽃대가 엄청 드시고요. 아, 그다음에 올리브도 그렇고요. 꽃대들이 엄청나게 장작비비 같이 생겼어. 얘도 이게 얘도 눈대리 대품이었었어요. 지금은 몰골이 이러고 있지만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세 녀석을 다 홀라당 태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녀석은 정말 구제불능이었고 다 삶아졌어요. 근데 얘는 애기 얼굴이 많아졌잖아, 사장님. 네. 이제 화분에 심어가지고 활짝해서 그 얼굴이 커지면 진짜 풍성하고 예쁠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그, 속상해 하지 마.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래도 많이 속상했는데. 그냥 진짜 던져놓다시피 바깥에다 던져놨던 아이예요. 어머! 어머! 왜 그래? 이 귀한 미소토리 세상에. 괜찮습니다. 주셔야지. 네, 주셔서 쓰세요. 손이 마음대로 안 되나 봐. 어제 화분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맞아요. 애썼어요. 안에 옮기느라고. 진짜. 무슨 날이 그렇게 갑자기 추워진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좀 다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오니까. 그죠. 올겨울에는 또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어젠 다 바쁘셨을 것 같아. 네. 애기한들이. 맞아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막 갑자기 막 엄청 막 들여놓으시고. 왜냐면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새로 들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애들이 올까 봐서 막. 예,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전, 굳이 진짜 날짜를 안 써놓으신 분들은 얘가 언제 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아, 그치.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거리대에서 덮어놓고, 신문 덮고, 뭐, 그 위에다가 또 뽁뽁이 덮고, 그리고 나서 또 거리대 그 뚜껑 덮고, 뭐, 그러시기도 하고, 옥상에 또 계신 분들도 막, 뽁뽁이 덮어주고 신문 덮고 막 다 하셨을 이불 덮고 네 이불도 덮고 막 다 했을 텐데요. 네. 아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은 다 버틸 거예요. 버티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막 노지에 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거 구분해서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 그냥 네, 싹 드리고. 그리고 또 키핑돔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갑자기 이제 물건도 이렇게 야리야리한 애들, 농장에서 온 애들이 또 갑자기 냉이 입을까봐. 네. 그래서 그냥 또 커튼까지 또 다 해주고. 아, 그러고 커튼까지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 야리야리한 애들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버티라고요. 아무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냥 아구야 얘 꽃대 좀 봐. 그래서 아마 물 주셨던 분들은 진짜 거리대나 이런 데 물 주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들이셨어야 될 텐데 잘 들이셨겠죠. 여기서도 애기 나오는데 그냥 사연이 그냥 꼽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꼽아야죠. 아이고, 이거 아직도 요 화상 자국이요, 요. 요게. 지금 화상 자국이 이제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까만 게, 이게 화상 자국. 입이 이렇게 반씩 까맣게 말라있잖아요. 이게 화상 자국이에요, 이게. 예. 얘도, 눈대리도요, 처음에 색깔이 보라보라보라하게 바뀌어요. 아주 보라. 너무 이쁜 보라. 그러다 저렇게, 빨갛게. 딸기처럼 익어요, 빨갛게. 진짜 색감 예쁘다. 화분이 작으니까 더 예쁜 네. 것 같아. 색감이 그냥 제대로.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 어떡하니. 지저분해진 것들 보니. 그냥 보자. 그래, 사장님. 그냥 살짝, 살짝 하고 나서의 성장하는, 성장했을 때 얼굴을 생각하면서 사장님 심으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아, 기분 좋게. 그래. 잘 안 되겠지만. 잘 안 되겠지. 내가 사장님 마음을 알지. 그래도. 지금 안 해주면 괜히 힘들어. 아 그리고 흙을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대로 그냥 풀분에 놔둘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얘가 막 뽀글뽀글 뭔가 나오고 있고 막 아가 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때 바꿔주면 얘가 더 단단하게 그쵸. 떼굴떼굴 이쁘게 자리 잡는데. 그리고 론데리도요. 네. 지금 이맘때 해주시는 게 나으세요. 얘도 동영다육이라면은 그런 쪽이잖아요. 아, 동영, 그렇죠. 여름에 네. 좀 굳이 동영다육이 하양다육이 나누자면 얘도 동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아이고 요렇게까지 태워먹어서 여기 이제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아마 론데리도 여름에는 정말 습도에 약한 아이예요. 꽃이 예뻐서 론데리를 많이 키우셔요. 진짜 얘는 꽃이 환상입니다. 아, 예. 이제 요런 거는 이렇게 떼어주세요. 왜냐면 여기 자꾸 나오고 있죠 새로. 네네. 요 아이들한테 영양분이 가격을 떼어주세요. 아, 네. 네, 이렇게 떼어주세요.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다 하엽이 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은 아마 내가 수분 보충을 안 해줄 때는 요 잎사귀를 말리면서 이 아이들이 자구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얘가 성장하는 철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떼어주세요. 뿌리 활짝 뜨면 아주. 좀 뛰니까 좀 나은 것 같네. 그러네. 그 찔죽이가 없어지니까 좀 낫다, 사연이. 찔죽이? 아. 아, 저는 진짜 타라고. 그냥 멘트가 그냥 고급져. 나? 어. 그럼. 다 그래. 찔쭉찔쭉하니. 찔쭉이. 찔쭉찔쭉한 애들 나오니까 그냥 괜찮구만. 어머님들이 쓰는 멘트가. 그런가 봐.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랬나? 그래, 찔쭉이. 야, 저 찔쭉한 무 좀 갖고 와봐라. 그 맞네. 맞네, 맞네, 사장님. 나도 많이 들어봤어, 우리 엄마. 아, 그러네. 야, 저 가서 무 하나 찔쭉한 거 사와. 저 이거 애호박도 찔쭉한 거 사와라. 맞네, 맞네. 오이도 그렇고. 그러네. 그래, 심부름을 당했네. 맞아. 옛날에 엄마가 나 심부름 많이 시켰나봐. 나도.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슈퍼에, 동네마다 슈퍼가 있잖아요, 사연이. 솔직히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거 다 슈퍼에서 샀었잖아. 지금처럼 대형마트들이 활성화 안 됐잖아, 우리 어릴 때는. 그치, 사연이? 그래? 나는 재래시장 가서 샀어. 아,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장을 가던가 아니면 동네 슈퍼나 마트 이런 데서 거의 다 샀었잖아. 그러니까 심부름 가면 엄마가 뭐 과자 사 먹어 이러면서 100원씩 줬거든. 아 진짜?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 나. 괜찮네. 나는 과자 사 먹으려고. 난 안 줬어 엄마. 아 그래? 나 시장 갈 때도 꼭 쫓아가. 호떡이라도 하나 꼭 먹으려고. 그거는 길을 쓰고 쫓아가려고 그랬지. 그럼 고무신 하나 또 신고 그랬지. 근데 모르겠어. 우리는 그 재래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 집 옆에. 아 진짜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막 소가 울어. 아침에 네. 이제 눈 안 떠졌는데 소가 네. 막 우는 소리가 나. 그러면 그 우시장이 같이 있거든. 아~ 그러면 아 오늘 장이구나. 딱 아시는구나. 어. 저기 우리 집 옆에가 바로. 옛날 얘 묻어줄래. 어, 예. 예, 요거, 요거. 요거, 요 새끼 이렇게 많이 달았네. 그죠? 그 밑에서 뿌리 내리고 쫙 붙으면 예쁘겠다. 너 이렇게 밑으로, 너 밑에서 나와, 얘. 좀 숨겨서 키워야 되는 자식이야. 숨은 자식.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머, 칭찬이. 그래. 너 언제 자리 잡을래? 요거 지금 낄죽이 다 떼줘야 되거든, 이거. 이거. 아, 낄죽이? 네. 얘는 누워 지금 얘는 계속 저 화산석 하나만 주실래요? 자꾸 누워요. 쬐끄만한 거 주세요. 요만하면 돼 사장님? 네 쬐끄만한 거 100개 빌게요. 자꾸 누워요 하나이가. 됐네. 네 누워 싸서. 아이고 짜스까. 이게 두 개 지금 합식입니다. 야 눈대리 대품 합식이 두 개가 요만큼 나온 거야? 네, 요만큼 건졌어요. 나중에 이거 진짜 예뻐질 것 같아요. 애기들이 다 나와서 커서 네 묻으면. 맞아요. 처음에는 얘도요 제가 타운형 화분에다가 네. 그냥 다 펼쳐서 심을까 했어요 두 개를. 아, 그리고 화산석을 다 박아서. 그것도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 나 이제 이래 놓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요 아이처럼 온슬로우처럼. 아, 아. 얘는 그래서 지금 아직 복토를 안 하고요. 네. 얘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하는 거 봐서. 걔 하는 거 봐서 잘해라. 지금 현재는 이 꽃병처럼 예쁜데 자 요렇게 야 나 맨날 요즘 난해해. 요즘 진짜 못생긴 애들만 데리고 오는 것 같아. 어떡하니 못난이들아 이뻐지자. 자 요래 돼 요래 어, 내 아. 어떻게 없어 보여. 저거 뭐 아 알았어 맞아. 야 너 나와. 잘생긴 애 이쁜애 이쁜애 가운데 자, 너 옆에 가만있어. 얘가. 1, 2, 3. 1, 2, 3. 얘가. 아, 그렇지. 딱 됐네, 사연이. 딱 맞네. 얘도 아까 그, 몰골. 사연이 조금씩만 더 땡겨요. 그래도 얼마나 포장들을 잘해서 보내셨는지, 감사했어요. 아, 다시 올 때? 나온다, 색깔. 어, 나와요, 사연이. 이제 시작됐어. 이게 아마 이거 큰 거 심었던 걸 거예요. 걔가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근데 난 두 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고 이게 하나인 거지. 아 너무 웃긴다. 어 진짜 재밌다. 어 맞아요. 우리 밑조리님이 그 이게 네. 이거 아까 하나예요. 한 포트. 어. 그거 심은 거예요. 나는 화상을 달피는 바람에. 맞아. 요게 두 개예요. 두 개. 아 없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사연이. 요렇게 해서. 자, 요 아이는, 요, 와, 미추리님 상고에서 보니까 예쁘다, 얘. 그래, 예뻐요. 어, 요렇게 지금 화산석을 요렇게 넣어서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아직 이제 얘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얼굴이긴 한데요. 지금 요렇게. 자, 그래도 잘생겼죠. 얼굴이 이뻐. 네, 얼굴이 이뻐요. 자, 요렇게 화산석 넣어서 꼭 마치 이렇게 바위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아이들 마냥 요렇게 화산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런 아이가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자 제가 이렇게 난해하고 자 이렇게 다 태워먹은 자리를요 제가 이렇게 뚝 잘라놨었어요. 그때는 요렇게 아이들 보글보글보글 달았죠.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너무 예쁘다. 아, 이 아이들이 꼭 정신 차려서 이쁜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쁜 아이. 요렇게 지금 아우 새끼가 한 네다섯 개씩 붙었죠. 요렇게 요런 아이 요런 아이가 요렇게 됩니다. 예쁘네. 우리 밑조리님 아, 너무 예쁜데. 예쁘지 사장님. 아우 나 진짜 아우 어떡할 거야. 얘가 요렇게. 사장님 얘가 있잖아. 네. 이 아이가 눈대리가 요런 색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약간 이렇게 보라톤을 띄어요. 네네. 그러다가 요렇게 빨갛게도 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속에서는 성장하고 있느라고 색깔이 틀리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스. 자 여기 쌩얼 우리 미쪼리꺼 이렇게 쌩얼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네네. 색깔이 이 아이가 요렇게 될 겁니다. 진짜 예쁘다. 자 여기 우리 미쪼리님 블루의 뜨끔 이쁜데 잘생겼는데 요 군생 만들어 봐요. 네. 네. 그리고 요 아이 명품 문노. 자 얘 물 주면은 군뱅이 이쁜 문노. 얘 빵 커져가지고서 아마 이 화분을 가득 차면서 문노도 목대 나오게 기르면 이쁠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나도 지금 목대 나온 아이 하나 있거든요. 아, 예뻐요. 네.
자유롭게. 현재 이 아이는 우리 미조리님은 여기 지금 애운분, 애운분에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는 지금 눈대리를 서인경분에 식재했고요. 요 아이들 요렇게 아유 이쁘네. 깔끔하네 엄마 닮아서. 자 여기 밑조리 자식들 예쁘고요. 자 우리 자식들 웃음이나 우리 자식들. 자 지금은 이렇습니다만 제가 꼭 기필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요 아이를요. 그리고 여기 우리 원슬로우 잘 살아보자 엄마랑 신청이 왔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요 아이들 요렇게 우리 밑조리님이랑 요 이쁜 아이들 아 잘 클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아우 하분이 집이 명품이네. 너 비싼 집에 들어갔다. 아니 대궐집이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